안녕하세요. 리눅스 명령어 대체출 중 The Fuck GUXID DUF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설명할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준성입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 각 툴을 설치하기 위해 수도 권한이 필요하며 리눅스 기본 명령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툴은 툴에 대한 설명, 툴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 툴 사용법에 대한 설명, 툴 매뉴얼에 대한 설명, 실습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The Fuck입니다. The Fuck은 터미널 환경에서 명령을 입력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오류를 빠르게 고쳐주는 도구입니다. The Fuck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 권한을 사용하여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인스톨을 사용하여 The Fuck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 echo 따옴표 eval 쌍따옴표 달러 소괄호 The Fuck 대시 대시 알리아스 소괄호 쌍따옴표 따옴표를 작성한 후 .bashrc에 리디렉션하여 덮어쓰기 합니다. .bashrc에 해당 줄을 넣어준 후 소스 명령어를 사용하여 .bashrc 파일을 실행합니다. The Fuck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슬라이드인 매뉴얼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The Fuck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중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느끼는 플래그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The Fuck A 알리아스는 현재 터미널에서 사용할 The Fuck의 별명을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를 사용하면 The Fuck을 좀 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fuck y입니다. 이 명령어는 the fuck이 수정한 명령어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뛰고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fuck r 명령어는 the fuck이 수정한 명령어가 틀렸을 경우 맞을 때까지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fuck y와 fuck r 두 가지를 한 번에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fuck d는 the fuck이 실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 권한을 사용하여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the fuck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echo 따옴표 eval 쌍따옴표 달러 소괄호 the fuck 대시 대시 알리아스 소괄호 쌍따옴표 따옴표를 작성한 후 .bashrc에 리디렉션하여 덮어쓰기 합니다. .bashrc에 해당 줄을 넣어준 후 소스 명령어를 사용하여 .bashrc 파일을 실행합니다. 설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우선 the fuck에 다른 옵션 없이 사용해 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ls 명령어를 lls로 작성하여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fuck을 사용하면 잘못된 명령어를 수정해 줍니다. The fuck의 별명을 tf로 지어주는 과정을 a 옵션을 사용하여 수행하겠습니다. 지어준 별명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방금 전과 같이 lls를 작성한 후 ls
로 변경하게 하는 과정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잘 작동합니다. fuck 명령어는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확인을 시켜준 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fuck while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the fuck이 지속적으로 수정해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sudo apt get update 명령어를 잘못 입력하겠습니다. 이후 tfr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처럼 fuck r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어가 나올 때까지 또는 the fuck이 수정을 하였음에도 잘못된 작업이 되었다면 제대로 작업을 할 때까지 명령어를 계속해서 수정해서 보여줍니다. 다음 제가 소개할 툴은 goxid입니다. goxid 툴은 디렉토리 변경을 빠르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입니다. 좀 더 쉽고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향상된 cd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툴입니다. goxid의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udo 권한을 사용하여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수행한 후 인스톨을 사용하여 goxid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 echo 따옴표 eval 쌍따옴표 달러 소괄호 goxid init bash 소괄호 쌍따옴표 따옴표를 작성한 후 .bashrc에 리디렉션하여 덮어쓰기 합니다. .bashrc에 해당 줄을 넣어준 후 소스 명령어를 사용하여 .bashrc를 실행합니다. goxid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슬라이드인 매뉴얼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goxid-add는 단축해서 사용할 경로를 추가하는 명령어입니다. goxid-query는 단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디렉토리의 경로를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goxid-remove는 단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로를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 권한을 사용하여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은 the fuck을 설치하는 과정에 수행하였으므로 지나가겠습니다. 수도 권한을 사용하여 goxid를 설치하는 과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echo 따옴표 eval 쌍따옴표 달러 소괄호 goxid init bash 소괄호 쌍따옴표 따옴표를 작성한 후 .bashrc에 리디렉션하여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bashrc에 해당 줄을 입력하였다면 소스 명령어를 사용하여 .bashrc를 실행하겠습니다. 설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실습을 위해 여러 디렉토리를 미리 생성하였습니다. 우선 디렉토리의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goxid flag 디렉토리 아래 a, e, f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a 디렉토리 아래에는 b 디렉토리가 있고 b
B 디렉토리 아래 C 디렉토리가 있고 C 디렉토리 아래 D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E 디렉토리 아래에는 F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GOXID 프렉 디렉토리에 위치한 F 디렉토리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 GOXID를 아무런 옵션 없이 사용하여 GOXID 프렉 디렉토리 아래 A 디렉토리 아래 D까지 가겠습니다. 이후 G를 사용하여 홈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다시 GD를 사용하여 방금 방문하였던 A 디렉토리 아래의 D 디렉토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시 G를 사용하여 홈 디렉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GOXID add를 사용하여 E 디렉토리 아래에 위치한 F 디렉토리까지의 경로를 추가하겠습니다. 추가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GF를 입력하여 이동해 보겠습니다. 추가가 잘 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다시 G를 사용하여 홈 디렉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GOXID 쿼리를 사용하여 F까지의 경로, D까지의 경로를 출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GOXID로 방문을 하지 않았거나 GOXID add로 추가하지 않은 경로는 GOXID 쿼리를 통해 경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에러 문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OXID remove를 사용하여 F까지의 경로, D까지의 경로를 삭제하고 GD, GF, GOXID, 쿼리 D, GOXID, 쿼리 F를 수행하여 삭제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GOXID remove를 사용하면 G를 사용해 이동할 수 없으며 GOXID 쿼리를 활용하여 디렉토리의 경로를 확인할 수도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툴은 DUF입니다. DUF 툴은 사용하고 있는 디스크, 사용 가능한 용량을 색, 도표를 사용하여 보기 좋은 형식으로 출력해주는 툴입니다. 좀 더 쉽고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향상된 DF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툴입니다. DUF의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수도 권한을 사용하여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수행한 후 인스톨을 사용하여 DUF를 설치합니다. DUF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UF의 옵션에 관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 매뉴얼에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DUFR은 가상 파일 시스템, 중복 저장 공간, 접근 불가 저장 공간을 포함하여 출력해 주는 명령어입니다. DUFHIDE는 저장 공간을 출력함에 있어 특정 저장 장치를 제외하고 출력해 주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매개 변수는 로컬, 네트워크, 퓨즈, 스페셜, 루프, 바인드이며 쉼표를 사용하여 복수의 장치를 제외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duf hide fs는 위 hide 명령어와 유사하지만 특정 파일 시스템을 제외한다는 차이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어 또한 쉼표를 사용하여 복수의 파일 시스템을 제외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duf inodes는 사용 정도 대신에 inode를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duf json은 출력 형식을 JSON 파일의 형식으로 변경하여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duf only는 hide 명령어와 반대로 저장 공간을 출력함에 있어 특정 저장 장치만 출력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에 사용하실 수 있는 매개 변수는 hide와 동일하며 쉼표를 사용하여 복수의 장치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duf only fs 명령어는 only와 유사하지만 특정 파일 시스템만 출력한다는 차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어 또한 쉼표를 사용하여 복수의 파일 시스템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duf output은 출력하는 저장 공간의 정보인 mount point, size, used, avail, usage, inode, inode used, inode avail, inode usage, type, 파일 시스템 중 선택하여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hide 또는 only와 유사하게 쉼표를 사용하여 복수의 정보를 선택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duf sort는 저장 공간의 특정 정보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정보는 output 명령어와 동일합니다. duf style은 출력할 문자와 형식을 선택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선택하실 수 있는 문자의 형식은 유니코드와 ASCII 중 하나로 기본값은 ASCII입니다. duf 테마는 출력 테마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선택하실 수 있는 테마는 다크, 라이트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duf warning은 duf를 사용하여 발생한 warning을 stderr로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duf width는 출력되는 도표의 너비를 뒤 매개 변수로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duf 실습은 설명드린 명령어 중 all, hide, only, inode, json, output만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goxid와 동일하게 이미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였으므로 인스톨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권한을 사용하여 duf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우선 duf를 다른 옵션 없이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를 사용하여 출력한 결과를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duf 어를 사용하면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hide의 매개 변수 중 local, network를 각각 사용하여 출력한 결과를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hide를 사용하면 매개 변수로 사용한 저장 공간은 숨겨지고 나머지의 저장 공간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hide의 매개 변수 중 local과 special을 모두 사용하여 출력한 결과를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저의 기기는 로컬과 스페셜을 제외하면 출력되는 저장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DUF는 모두 다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only의 매개 변수 중 로컬과 네트워크를 각각 사용하여 출력한 결과를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매개 변수로 작성된 저장 공간만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ode를 사용하여 출력한 결과를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inode를 사용하였을 때 밑에 size 대신에 inodes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SON을 사용하여 출력되는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DUF.json을 사용하면 JSON 파일 형식으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웃풋의 매개 변수 중 사이즈와 유즈드를 각각 사용하여 출력한 결과를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결과는 mounted on, size, used, avail, use, type, 파일 시스템이 출력되지만 위처럼 output 뒤에 매개 변수를 붙이면 매개 변수에 작성된 것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웃풋의 매개 변수 중 avail과 usage, inodes를 모두 사용하여 출력한 결과를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아웃풋을 사용함에 있어 복수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결과와 다르게 선택한 매개 변수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The Fuck GOXIDE DUF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설명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준성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